방금 소개받은 간사 김성종입니다. 네,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제 강의가 금방 끝날 테니 또 식사를 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풀려가지고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되게 추워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그냥 절로 나는 그런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창 이렇게 재미나게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말 혹시 아세요? TGIF라고 아세요? 과거 이름 아니에요? 네, 과거 이름도 맞아요. 네. 그게 원래 뭐냐면 우리 붉은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풀었으면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뜻이에요. Thanks God It's Friday. 네. 아 하나님 오늘 금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금 즐길 때 일이 다 끝나고 하는 건데 저희는 또 강변 소셜 힐링 카페 소셜이지 않습니까? 소셜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자 따라해 볼게요. 손 들어주시고 T는 트위터, 구글, 아이폰, 그 다음에 F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다 알고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가지는 아니지만 세 가지 정도는 안다. 두 가지? 한 가지? 네. 여기 네 가지를 하고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트렌드에 또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즉 소셜을 가지고 제 꿈을 지금 만들어가고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오늘 빔 프로젝트가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남미 이야기를 내 손안으로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제 페이스북 강변 소셜 힐링 카페를 들어가시면 휴대폰으로 네 이벤트 상단에 이벤트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댓글에 보시면 제가 오늘 강의 자료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오늘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하고 있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옆에 좀 도와주시고요. 어디 있더라? 강변 소셜링 카페 이벤트. 아, 이벤트. 네. 이벤트 댓글 있어요, 여기? 네. 들어가시지 마시고 바깥에서 댓글 누르시면 바로 있거든요. 아, 댓글. 이거 샤프 원 있는 거 그거예요? 2입니다. 그건 저번 주 거고 이번 주는 두 번째. 두 번째. 네. 2. 샵 두 번째. 샤프 2. 네. 샤프 여기. 샵2에 있어요? 네. 샵2. 댓글이 없어요. 여기. 이거 저기 상단기 요거 밑에 요거. 아니야. 아 2 있잖아. 넘버 2. 넘버 2 놀라야지. 이거 맞는데. 넘버. 댓글에 있다고요. 댓글에. 댓글? 넘버 2 하시네. 여기 이벤트고. 거기 아닌데? 여기 넘버 2 강변. 맞는데 댓글은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벤트는 여기 있어. 아 이거 김대성님이 올린 거? 아 이거 강변 소셜 카페 눌렀습니다. 카페를 들어가셔가지고 카페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글에 댓글이요. 카페 카페 들어갔잖아 이렇게. 네. 이벤트. 아 이거는 이벤트이고요. 강변 소셜. 아 이벤트 말고. 예.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고. 아 이거.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그래. 이거 나와 이제. 아 공지 다 올릴까요? 아니 또. 아 이제 다 찾으신 다 찾으셨죠?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거 비디오니? 네, 이거 비디오니? 네, 이거 비디오니? 아, 네. 저희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그, 네. 네. 네, 다들 이제 폰에 다 띄워
이해 되셨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보이죠? 네, 나왔죠? 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우리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27살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인 미래도시 대표 김성종입니다. 이 남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런 거예요. 겨울방학 때 이제 12월 정도부터 3월까지 이제 겨울방학인데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남미에 한번 가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봤어요. 왜 남미냐?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사실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이 너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동남아나 유럽은 많이 소식을 접했는데 남미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없고, 또 지구상으로 이렇게 반대로 저희가 대척점을 찍으면 남미 쪽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말씀을 이제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약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약 45일 정도간 페루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총 5개국을 갔다 왔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셜을 통해서 저희가 두 명이 갔었는데 저랑 또 장성혁 대표님 계세요. 두 명이서 약 소셜을 통해서 500만 원을 모금을 해보자 라고 했고, 약 2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 52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초과 달성을 해서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들 이제 나오셨죠? 휴대폰에. 첫 번째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제 나는 안 나오네. 자, 도착했어. 가족 이게 왜 안 나오지? 가족 오락관처럼 키워드가 나오실 거예요. 이상하나? 다시 한번 일러주세요. 쓰기. 네. 자, 강변 소셜 힐링 카페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게시글에 댓글에 있습니다. 키워드 다들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 강의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키워드를 보시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주시면 돼요. 순서는, 보자. 네. 이영미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키워드를 질문하시고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투가 없는 거예요. 완투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키워드인가요? 네. 네. 페루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페루 청년, 생각나는 청년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페루 청년을 다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키워드를 누르면 네. 이상하다. 이거 안 보이네. 잠깐만. 이상이. 거기 봐. 이거. 네. 페루 청년 조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그 친구를 이제 저희가 길을 가다가 페루 리마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길을 잃고 있었는데 도와주러 이렇게 저희한테 다가왔었거든요. 페루 청년을 저희가 만난 이유가 한국에서 이광표 대표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금을 할 때 미션을 다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돈을 받는데 뭔가를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돈을 주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원하는 미션을 해드리자. 정도는 이렇습니다. 미션의 정도는 내가 직접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는,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션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받았던 미션이 뭐냐면, 남미 친구들은, 특히 남미 청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페루 대학생 조입니다. 그 친구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유튜브로 동영상이 나오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영상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번씩 보셔도 돼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한번 같이 봐요. 저희가 길을 잃고 있다가 버스를 태워주면서 그 친구도 시간이 남아서 저희랑 함께 가면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오늘 들으실 때 좀 포인트는 저희가 이걸 휴대폰으로 거의 다 했어요. 이 여행을 하면서 어플 동영상부터 사진까지 디카드로 찍은 거 빼고는 전부 다 휴대폰으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만들었는지가 현재 보시고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로 취업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과 꿈보다는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국제무역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국제무역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영어를 남미 쪽에서는 다 스페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많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요. 영어를 안 써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자기 꿈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만나는 친구들을 페이스북 친구로 다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이었죠. 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잘 돌아갔냐고. 잘 왔다. 라고 했더니 요즘에 페루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후반이 한국의 그 의류 옷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보고 혹시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아니면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침 저희 이모님께서 부산에서 옷 가게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옷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소매 말고 이렇게 또 대신 또 옷을 이렇게 구매를 대행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대문이나 아니면 이런 큰 시장에. 그래서 이모님께 그때 설날이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또 아는 사람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친구와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페루 대학생 조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돌아가시는 건 홈 버튼 네, 우측 버튼 하단에 네. 하시면 다시 첫 키워드로 돌아가거든요. 질문하시면 안 됐어. 구글 번역기에 대해서. 네. 네.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 키워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 하면 구글 번역기. 이거예요, 방금. 네. 어디였지? 이게 기아를 제한 팔찌나 이런 거. 아, 여기에서? 네, 네. 재밌네요. 꿈이라고 했는데, 꿈. 꿈. 네. 네, 다들 꿈 한번 같이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클릭하셨나요? 네. 보시면 제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200개 마을 이장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꼭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상관이 없어요. 즉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그 꿈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되게 소박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담 가지지 않는 선에서는 누구나 하나씩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작아도 상관이 없지만 좀 더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은 굳이 내가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어쨌든 내 꿈만 이루면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라는 수단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 꿈은 이제 전 세계 마을 200개 마을의 이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전 세계 200개 마을의 이장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네,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거점을 만들어서 네, 소통하고 또 협업하는 그룹장처럼 그렇죠. 그룹장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정이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잘 봤거든요. 나 영상 보통 한 2, 3분 정도로 찍으셨죠. 보통 그런 것도 있고 긴 거는 이제 6분, 거는 7분도 있고 긴 거는 네. 2, 3분 정도 중간중간 편집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네. 그거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파일을 정리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영상을 편집한 도구는 저희가 100% 휴대폰 어플로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어플 이름은 비디오쇼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사용법이 참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영상 만들어 보시면 금방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사진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노트북을 들고 왔었어요. 폰으로 이걸 이제 뭐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속도나 이런 너무 느리기 때문에 디카나 휴대폰을 찍은 거를 USB로 옮겨서 그다음 거기서 폴더로 정리를 하고 영상에 필요한 것들만 엄선해서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붙여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저런 사진 어플이죠 지금? 저런 거는 이제 찍을 때는 저희가 디카를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디카로 찍어서 이제 합성한 거 아니에요? 합성, 저건 아니에요? 다 저기 카메라 찍은 거. 네. 찍은 거. 저거는 다 그냥 현지에서 바로 찍었다. 아, 저기 그 합성 하나도 없어요? 네. 합성 같은 느낌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법 같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파일 정리할 때 그 넘버링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지역별로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날짜별로 폴더 만들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파일만 해도 거의 한 30개 정도 폴더만 이렇게. 용량은요? 용량은 저희가 58기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싹 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얼마 안 나오네. 네. 그 다음에 네. 저 남았어요. 한참 들으면 아 드림 스케치 외웠어 나. 네, 저번에 한번 들으셨거든요. 네, 드림 스케치북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했다. 이거 나오지. 돌아가시는 거는 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어요. 네, 드림 스케치북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돈을 모으겠습니다라고 사진을 올리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를 알려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막 생각을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드림 스케치북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자기의 꿈을 스케치북에다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스케치북이냐? 남녀노소 전 세계 만국 공통 언어가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 못해도 그림 그릴 수 있고 전혀 다른 언어권이라도 그림으로는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한 분씩 만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총 27분 정도가 참여하셨고 지금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참여하셨던 분들의 영상을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있습니까? 네. 더 잘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할 때는 그냥 이거 자기 꿈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 화면 여기 있다. 여기저기서 찍어. 여기 어디야? 여기 응원센터야? 거기 성파 사회경제적센터. 위안 저기 목사님 최대공 목사님. 이번 게임 나한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꿈들을 다 모아서 또 같이 또 홍보도 하고 또 같이 또 재밌는 이야기도 이렇게 만들었었던 게 드림 스케치북입니다. 저 좀 부르세요. 뭘 할까? 가계부. 가계부. 네, 가계부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저희가 썼던 모든 경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어플로 다 했었어요. 왜냐면은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날 또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지나가기 때문에 장상혁 대표님께서 가계부를 담당하셨는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 있죠. 네,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든 데이터 환경이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네 드라이브에. 외국에 나가시면 특히 인터넷 되는 환경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는 경우에요. 지하철, 뭐 버스, 공공장소 가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게 호스텔,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적고 또 메모를 다 했었던 게 가계부입니다. 네. 총 얼마 쓰셨어요? 총 저희가 520만원 가져갔었는데 한 54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용규님. 저요? 그 남미 쪽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삶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도 그런 뭐 느낌을 받은 게 있는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칠레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냐. 뉴스로 이렇게 접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희가 대답을 했죠.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 근데 오히려 또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돈이 없는데 죽느냐. 전혀 저희 사고랑은 다른 거죠.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건데, 자살을 하는 건데 거기는 돈이 없다고 왜 죽느냐.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오히려 다시 반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만약에 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집이 잘 살았거든요. 칠레에서도 집에 마당도 있고 집이 한 3층 정도 됐었어요. 부자들이 모이는 타운에서 살았거든요. 아니 사실 솔직히 이제 그 친구가 22살 여자친구였는데 뭐 좋은 차 있으면 좋고 좋은 집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맞지,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남미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여유가 있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 그날이 자기는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놀기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흥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 뒤지지가 않습니다. 남미 사람들 그냥 음악 나오고요, 사람 두 명 있으면 그게 그냥 축제고 이벤트고 파티예요. 네. 춤을 뭐 배운 것 같진 않아요 보면. 근데 서로 신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면 그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춤처럼 보이더라고요. 같이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인분들도 저희가 많았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랜만에 내가 한국에 갔더니 너무나도 각박한 것 같다. 특히 느꼈던 게 택시 탈 때랑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 안 한다. 뭐 택시 탔을 때 먼저 아저씨에게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너무 좀 한국, 내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좀 각박한 것 같다. 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다음 양현수 대표님. 저 드림 티셔츠. 드림 티셔츠. 네, 네. 드림 티셔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1, 2, 3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즌 1은 준비 과정, 2는 현지 과정, 3는 지금 갔다 와서. 시즌 1에서 드림 티셔츠를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꿈 티셔츠예요. 가로 세로 1제곱센치당 3,000원씩 받았습니다. 즉 후원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양윤수 대표님이 3만원 후원해 주셨다 그러면 가로 세로 10제곱센치미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로고는 저희가 따로 이미지로 받아서 이름이든 얼굴이든 뭐 로고든 상관없이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앞뒤로 찍었는데 이게 결코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가로 세로 1cm밖에 안 되는데 3,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저희가 뭔가를 해드리고자 후원 받았던 분들에게 저희가 만들어서 현지에서 입고 다녔던 티셔츠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보다미 그룹에 가시면 입고 다녔던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많이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막 입고 다녔어요. 첫날도 아니죠. 오자마자 페루 리마 도착하자마자 그 티셔츠로 바꿔 입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가 12시쯤 1시에 새벽 1시쯤 도착했었는데 막 이제 클럽으로 오라고 이렇게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이 저희 보고 게이 카페로 오라는 거예요. 게이 클럽으로. 저희가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아, 똑같이 입으니까. 네, 그날 그 시점부터 절대 동시에 입지 말자.
아, 어, 남자 똑같이 해가지고. 예, 예. 예. 뭐, 또, 예, 뭐, 이렇게 뭐, 유명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포츠 티셔츠도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심지어 동양이도 많이 없는데. 한국밖에 없는 거잖아. 거기서는, 특이한 동양이 두 명이서, 특이한 티셔츠를 같이 입고 다니고 완전 게이처럼 보일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있자.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찍을 때 입고 다시 벗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게. 너무 들었어. 네. 네, 그 다음에 네, 키워드. 아, 저요? 네. 어, 이제 소셜 팔찌, 소셜 팔찌, 소셜 팔찌 내용이 나오는데. 네. 아, 네. 소셜 팔찌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시즌 1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어, 저희가 후원을 받다 보니까 전혀 일면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이제 동대문에서 시계랑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송경혜 대표님이시거든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때가 한 3, 4일 전이었을 거예요, 출국. 뭔가를 이제 주셔야겠다는 마음을 드셨는지 그 팔찌 50개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수제로. 그것도 새벽에 그냥 하루아침에 만드신 거예요. 잠 안 자시고. 받았으니까 뭔가 또 저희가 막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침 그때 유영진 대표님이 소셜 팔찌로 만들자. 즉, 한 살 1부터 50개까지 넘버링을 해서 견출지로 숫자를 붙여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한국에서 한 명. 그리고 남미에서 만난 사람 한 명 연결시켜주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를 보여주면 10번을 골랐다. 그 친구가 현지에서. 그럼 10번에 원래 골라져 있던 사람을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셜 팔찌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게 참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느낀 게 전 세계 사람들을 뭐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선물을 주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를 주는 순간 저희에게 하는 호감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또 덕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셜 팔찌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이제 갈 때도 거기 친구들 다시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 하나가 이제 소셜 팔찌가 그 계기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김대성. 저희 팔찌가 그 팔찌입니다. 남해우선 팔찌입니다. 네. 남았어요, 저거? 네, 남았어요. 남미에서 안 줘. 남미에서 안 줘. 이민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네,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신 네.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팔찌에서 다시 한번 키워드 팔찌란 또 있더라고 소셜 팔찌. 네, 네. 이거고요. 이거 2년이나 찾아온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짝꿍만 만났어요. 나 짝꿍 된 독일 아저씨는 어디 갔어? 어딨어? 아, 독일 아저씨. 23번 어디 갔어? 그때 서핑하다가 만난 분을 이제 연결시켜드렸거든요. 네. 팔찌 이제 소셜 팔찌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만났던 것들을 또 성경혜 대표님이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사진으로 꾸며놓으신 거고 팔찌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넘버링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막 열심히 붙였던 모습들. 그 다음에 네 오늘 처음 오신 저는 여기 단청이라고 돼 있는데 아 단청이요? 네 단청은 이제 시즌 1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네. 여행을 하면서 한국적인 걸 하나 날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송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제가 강의를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입주기업 중에 운하알림이 오색이라고 해서 단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여기 문패 랑 단청으로 된 목걸이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제 현지에서 전달을 했던 거예요. 클릭하시면 그때 제가 가서 찍었던 준비 과정들이 또 다 나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까지 준 그게 다 단청 스토리예요. 자. 우리 한인교회 클릭해보시면 브라질에서 만났던 인연인데요. 저희가 최재곤 목사님이라고 이제 강동 소셜 리딩그룹 내안의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가겠다고 올렸더니 현지에 계시는 지인분들을 인맥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재권 목사님의 친구도 아니고 소셜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브라질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연결됐다라는 게 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두 단계를 건너서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재권 목사님이랑 거기 이제 한홍국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사이인데 저희가 소셜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도움이 현지에 아는 분들을 소개받는 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더라고요. 뭐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 주시고 또 관광도 해 주시고. 저희가 주로 호스텔에서만 묵었었는데 그날은 호텔에서 저희가 교회 분들이 숙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즐겁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요거는 안 물어보면 잠 못 자겠다 하시는 분. 15분 남았으니까. 네. 2차 진행을 유럽으로 한다 했잖아요. 네. 그 예정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유럽은 6월 말 정도로 해서요. 그리고 아, 한, 올해요? 네. 6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 아니 초순 정도까지 해서 약 한 두 달 가량 정도 진행을. 그것도 또 두 분이 똑같이 가시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장상혁 대표님은 안 가시고 저는 가는데 지금 같이 갈 동행자를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곧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전에는 티켓팅이 끝나야 돼서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제가 이벤트 걸고 티켓팅 이제 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 정도 하니까 또 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해서 한번 판을 한번 벌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모든 걸 비용도 공모합니까? 네. 모집해 가지고. 네. 선착순이요? 아니요, 뭐 선착순은 없어요. 같이 또 일단은 가고 싶으신 분들 또 모아서 또 같이 얘기해보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티켓팅할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되시는 분들은 또 가능하시고 임춘남 대표님이라고 저도 아직 한 번도 뵌지 못했는데 양찬. 네, 그 이제 댓글로 먼저 갔다가 먼저 올 수도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머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갔다가 또 일정이 되면은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소셜 여행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지금 2탄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하나 네. 그 유럽에 가면은 네. 상당히 웅장한 건물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로마 시대 그 건축물이 아마 유럽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네. 이 남미라는 것도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건축에 대한 어떤 그 규모나 네. 물론 안 좋은 것도 좀 소박한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웅장한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유럽 건물, 그걸 식민지풍이라고 하거든요. 건물 시대를. 그래서 식민지풍이라고 또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들 중에, 이제 건축가 중에 프랑스 건축, 그리고 또 이태리 건축, 양식이 다 다른데,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골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탈리아 풍으로 건축된 지역, 그리고 프랑스 풍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느 이제 극장이 있는데 좀 재밌는 게 그 극장이 완성되기까지 세 명의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인가? 하여튼 그런 작가가 건축가가 돌아가면서 지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지은 게 하다가 이제 사고로 죽어서 공사 중에 그런 이제 혼합된 건물들도 있고요. 그 제일 좀 특이한 게 엘리베이터가 현대식이 아니고 옛날 그대로 방식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갔던 호스텔이 어떠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려오고 문이 열리잖아요. 거기는 철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두 개인 거죠. 이제 보호문을 열고 엘리베이터가 알맹이가 딱 오면 이제 엘리베이터 다시 열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철창문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문이 닫히는. 그게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그 옛날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 지하철 같은 시기니까요. 문 하나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열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건물 양식들이 있었어요. 거기 한류는 어떤 거지? 동남아 같은 데는 우리 한류가 대단하잖아. 네. 근데 그쪽에도 한류 그런 게 있나 이렇게. 그렇죠. 한류 거기 키워드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있어요? 네.
한류가 어디가 가장 강하냐면 페루랑 볼리비아는 정말 한류가 강합니다. 아. 칠레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 더 잘생겼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남자애가. 근데 제가 왜 청소를 하고 있지? 모델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이에요. 서빙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이 모델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선남선녀가 많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춤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라는 춤을 추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생겼으니까 물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면 사진을 막 같이 찍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 똑같이 시간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날 이제 마침 라파즈,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알겠다. 그래서 갔더니 모자랑 목도리랑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 거를 이렇게 또 따로 준비를 해주고, 뭐 페루랑 볼리비아나 하여튼 한류가 정말 대박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야단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 가수분들에게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남미 하면은 좀 마약 또 뭐 밤에 좀 무서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은 밤 12시까지 막 노는데 대부분 세계는 좀 6시에 좀 조용하잖아요. 네, 네. 남미의 밤거리나 어떤 그런 무서움 이런 건 없었나요? 밤에. 저희도 처음에 가기 전에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은 겁니다. 뭐 정말 흉측하게 뭐 가면은 뭐 떼거지로 와서 뭐 손 쓸 방법도 남자 두 명이라고 방심하지 마라 막 이런 협박까지 막 드셨을걸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협박. 근데 저희가 간 결과는 이런 거예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어요, 사실. 뭐 여자가 11시, 12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하면 그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즉, 조심만 하면은 잘 다닐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때 1시, 2시에도 나가서 같이 저희 두 명이서만 가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맥주 마시고도 하고 했었는데 웬만하면은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밤에는 그렇게 또 돌아다닐 일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낮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멕시코 친구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거긴 정말 뭐 마약과 범죄로 온 상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는 어떠냐? 살 수 있느냐? 뉴스에서는 절대 못 살 것 같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북한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전쟁에 대한 위협을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막 느끼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사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유명한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김정은은 다 알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싸이랑 김정은은 다 알아요, 보통. 나가서 물어보면은. 박근혜는 몰라? 박근혜는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죠. 저도 뭐 칠레 대통령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알리고 와야지.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북한과 가장 접경이 되어 있는데 저희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는데 지장 많은데. 지금 이제 한 10분,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세 개 정도만 더 받고. 패키지 무게는 짐을 나눠볼까요? 패키지는 저희는 한 20kg 정도? 되게 가볍게 들어왔어요. 20kg? 각자 10kg씩? 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같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 두 개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다 줄였고요. 주로 근데 옷 무게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 저기서 선물 받은 저런 거는 구경시킬 수 없어요? 아, 저기 이제 저 판초. 관심 있어, 내 저. 판초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거? 예. 네. 저 오늘 들고 갔습니까? 아니, 오늘은 안 들고 왔고, 제가 집에 있거든요. 모자랑 목도리랑 판초는 네. 들고 왔는데, 저거 정말 따뜻합니다, 진짜. 여기서 입을 수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입으면. 근데 이제 이제 덥기 전에 입어야겠죠. 어떤 분이 제기하다고요? 겨울. 네. 여기 이제 마침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저희가 한류 또 체험을 한 곳이거든요. 가족이 한 10명이 넘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재밌게 즐겼었고 여기가 이제 팔찌 전달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에서 기자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예쁘게 생겼네. 네, 키도 거의 한 175, 6 정도 되었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저희한테 선물 줬던 친구들이고 여기 소금 호텔이라고 해놨는데 소금 호텔은 뭐예요? 100% 소금으로 지어진 호텔이에요. 아, 소금으로 지었어 이게? 네. 이야. 볼리비아에서 이제 우유니 사막 투어 중에 한 곳인데 이제 소금으로 뭐 벽부터 침대 뭐 탁자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소금이 깔려 있거든요. 소금으로? 네, 네. 근데 소금 호텔이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근데 네. 거기도 뭐 비나 눈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네. 비가 오면 네. 뭐 폭우같이 뭐 장마처럼 온다고 할 때 녹지 않을까? 저도 그게 어떻게... 제일 먼저 궁금을 했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스페인어 안 돼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렇게 차 마실 때 좀 흘려도 봤거든요. 제가 근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리고 꼭 보기에는 뭐 대리석 같이 이렇게 보이? 아니요 되게 그냥 소금처럼 생겼습니다. 어 소금처럼. 네. 아니면 일부 소금이랑 같이 뭐가 이렇게 콩쿨이랑 섞인 건 아닌가? 전문적인 건 아니고 스파온천식으로 된 호텔식으로 지어졌나요? 아니요 그냥 되게 건조하고 그냥 말 그대로 소금이 바닥에 깔려있고 침대 하나 달랑 이렇게 거기 이제 소금 호텔 하시면 제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클릭하시면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또 나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진.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이게 소금 호텔. 사진. 아, 그래. 그 소금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나와요? 네. 누렇습니다. 꼭 진흙으로 지은 집 같은데. 식사를 하실 거예요. 하면서 또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은 저기 그 수제비를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한 번 더 누르니까 제주 김영어민회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에 소금 호텔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미션을 받다 보니까 이제 김영어민회관이라고 하연주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네. 호스텔, 그러니까 펜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저희가 거의 약 45일 정도 있으니까 숙박은 거의 호스텔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호텔이 뭐고 왜 잘 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쫙 20가지 정도 정리해서 하연주님 SNS에다 저희 올려드린 거예요. 범인회관. 네, 참고하시라고. 하연주 씨 제주포터에서 걸어가도 가깝습니다. 오. 구의역에 붙어 있습니다. 제주포터 어머님이 하시는. 아, 제주포터 구의역. 아, 네. 맞아요. 많이 아직 많이 봤네요. 저 아직은 520만 다녔다 했잖아요. 네. 궁금한 게 40일 다니는데 40일에 520만원 또 통비도 제법 멀 것 같고. 네.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두 분이서 520만 원 그렇게 쓴 거요? 아, 비행기 값은 빼고 저희가 체류비만. 체류비만. 네. 비행기 값은 저희가 미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후원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서 왕복으로는 200만 원 들었었거든요. 왕복 200만 원. 네, 페루로 들어가서 상파울로 나오는 걸로 해서. 몇 명? 한 명. 1인당 200만 원씩. 200만 원. 네, 네. 이렇게 하고 체제비만 이제 각각 250씩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칠레랑 브라질이 좀 많이 비싸고요. 브라질은 월드컵 이후로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인분들 들어보면 세금을 이제 한 30%에서 최소 30%에서 더 걷고 있다고 해서 네. 거긴 제대로 내면은 장사 못한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시고 페루랑 볼리비아랑 이제 볼리비아는 정말 쌉니다, 진짜. 아르헨티나도 소고기 값이 굉장히 싸고요. 소고기 값이 한 저희가 일반 식당에서는 만 원 정도 하면은 저희가 500g짜리 소고기 먹었었거든요, 만 원에. 근데 그냥 마켓에서 사면은 한 3천 원 하면 2인 정도 충분히 등심 먹을 수 있을 정도 배부르게. 한국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요? 한국보다 더 높아요? 한국보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조금 싼데 소고기는 특히 더 쌉니다. 이게 막 한우 한데서는 솔직히 아르헨티나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볼리비아는 물가 거의 정말 굉장히 싸고요. 아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커피점 같은 데가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네. 카페들이 비싸잖아요. 뭐 네. 보통 4천 5천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좀
커피가 가까운 남은 나라에 비슷하니까 이제 싸지 않나는. 커피는 저희가 많이 저희 커피는 먹진 않아가지고 네, 그런 기호식품을 즐길 것보다는 많이 먹자 오히려. 그래서 커피는 많이 안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과일 주스 있지 않습니까? 과일 주스. 과일 주스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오렌지 다섯 개 반 자른 걸로 이렇게 즙 짜는 걸로 해서 압착으로 이렇게 짜는데 그게 보통 한 컵에 한 100원, 200원? 볼리비아 같은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뭐 하면은 2,000원, 3,000원 하면은 되게 그냥 네, 뭐 이렇게 고급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끼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는. 네. 과일을 직접 따는 건 완전 오리지널인데. 어떤 게 뭐야, 그게 뭐지? 먹을 줄 아는지. 네. 감히 이제 계속 그냥 아주머니가 밥만 이렇게 자르고 있다가 살아보면 쫙쫙 이렇게 다섯 개씩 자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제가 꽃보다 유럽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꽃보다 유럽을 페이스북 그룹 치시면 거기 가입하시고 이제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NS로 처음 0부터 정말 100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능력 이상으로 그리고 또 더 재미난 스토리가 함께 만들어진 꽃보다 남미 사례였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꽃보다 유럽으로 또 찾아뵙고 오늘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